이번에 가볼 촬영지는 영화 추격자에서 망원 지구대로 나왔던 장소입니다. 이것은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세한 촬영지 위치는 강서희망가게 구스구스 1호점 내부와 외부에서 영화 촬영이 진행됐습니다. 영화 추격자는 전직 형사였던 엄중호가 뇌물로 인해 경찰서에서 잘리고 출장 안마소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이 관리하던 도우미들이 하나둘 사라지자 뭔가 의심쩍은 엄중호는 전화번호를 수소문해 추적을 하기 시작합니다. 때마침 그 번호와 같은 손님이 미진과 만난다는 걸 알게 되고 엄중호의 추격은 시작됩니다. 그렇게 결국 전직 형사였던 엄중호가 형사의 촉으로 지영민을 살인용의자로 잡아 망원 지구대로 데리고 갑니다. 하지만 지구대에서 지영민은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는 듯 자백을 하다가 아직 미진이 살아있을 거라고 말을 흘리게 됩니다. 미진을 찾아 나서는 엄중호에 반해 공세우기에 바쁜 경찰들은 증거 확보에 혈안입니다. 구우픈 상황을 촬영한 장소가 바로 강서희망가게 구스구스 1호점 자리입니다. 개인적으로 지구대 장면에 분량이 꽤 많고 어떻게 보면 영화에서 중요한 장소라 생각해 찾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던 곳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팩트체크를 하면서 겉모습이 달라서 이곳이 맞나 약간의 의심을 했지만 예전 로드뷰를 보는 순간 의문이 풀렸습니다. 사실 이곳은 실제로 화곡이 치안센터였지만 영화 추격자 촬영 후 지금의 강서희망 가게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영화 추격자는 사실 지영민과 엄중호 이 둘의 대립보다 어쩌면 같은 편 같은데 다른 쪽을 바라보고 있는 엄중호와 경찰과의 대립이 너무나 현실적이어서 보는 내내 아쉬움을 토하게 했습니다. 강서희망가게 구스구스 1호점은 강서구 관내 사회적 기업의 제품을 판매 홍보하는 공동 전시장 및 판매점입니다.